제가 막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, 그래서 불교 신자도 아닌 사람이 비불교적인 걸로 자꾸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, 아무튼 그런 말도 그래요.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는 어느 절에 내 이름 올린 적이 없다는 얘기일 뿐입니다. 제가 제 불성 따르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신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. 비로자나불을 따르는데 어떻게 제가 불의 신자가 아닙니까? 인간들이 만든 불교 어디 종단에 내 제 이름 올린 적이 없다는 얘기지. 그렇죠? 아니, 이 우주가 진짜로 기독교에서 말하면 성령으로 굴러가면요,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 이런 진리를 말할 수가 있고 양심을 할 수가 있죠?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신앙 부족이라고 생각해요.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, 교회니 절이니 하는 건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. 그 너머에 우리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, 한 생각 일으키고 오감을 맛보고 하는 건 다 창조예요. 매일 창조가 일어나요. 제 에고는 몰라요.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. 매일 우리는요, 창조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불성을 경험해 살고 있어요. 여러분 창조예요. 지금 제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또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고요, 새로운 오감을 체험하게 하고요,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. 없던 게 여러분 우주에 생겨나요. 계속 창조예요. 매 순간이 창조예요.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우주를 감당하셔야 돼요. 왜냐, 여러분은 계속 죽을 때까지 창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, 지금. 이 창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에고는요,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몰라요. 그래서 이 신을 찾고 부처를 찾고 하는 겁니다. 들어가 보면 자기 안에 근원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. 내 안에 그 근원이 없다면 아침에 어떻게 제가 일어나서 이 우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제 마음에 그 개념들로 수를 넣습니까? 말이 안 되죠. 개념 하나 들어오는 것도 창조예요. 왜냐, 여러분 우주는 생각, 감정, 오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에서 개념 하나, 좋은 의지 하나 내는 거, 감정 하나 느끼는 거, 오감을 경험하는 거 다 창조입니다. 지금 이 순간도 창조를 하고 계세요. 이르시죠. 이게 여러분이 일체 유심조라는 게, 일체는 여러분 마음에서 끝없이 창조되고 있어요. 기독교적으로 해도 똑같아요. 이런 얘기들은요,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신학대전 보세요. 다 나와요. 매 순간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. 기독교적으로도 똑같아요. 이 창조에 대해서. 왜냐, 우리가 신의 분신이기 때문에, 신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를 하고 있는 거지. 매일 창조하고 계신. 뭘 만들어야 꼭 창조 같죠?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창조예요. 없던 게 생겼단 말이에요, 지금. 어떤 개념 하나 들어가는 창조.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보시면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뭔지 아세요? 우리랑 똑같아요. 매일매일 양심 분석을 통해서,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양심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이 신을 닮은 걸 창조해내는 게 신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이다 하는 거예요.